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다더치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저희 다더치 패키지 안에는 점자 매뉴얼과 다더치 본체 그리고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다더치를 꺼내볼까요? 여기에 점자 매뉴얼을 꺼내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손잡이를 만들어 놓았고요. 이 손잡이를 잡으시고 쭉 당겨주시면 간편하게 매뉴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더치 본체와 크레들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위에 깔끔한 포장을 위해 필름을 씌워놨는데요. 필름을 떼기 쉽게 저희가 포인트를 표시를 해두었고요. 이 포인트를 그대로 뜯으시면 다더치를 여실 수 있습니다. 다더치는 이 밑에 금속 루프가 있는데요. 금속 루프를 밑으로 오게 들면 다더치를 올바르게 들고 계신 거예요. 다더치의 오른쪽에 보시면 돌아가는 크라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라운의 위쪽에는 선택 버튼이 있고요. 그 크라운의 아래쪽에는 홈 버튼이 있습니다. 홈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워치가 진동을 하면서 이렇게 점자가 올라오는데요. 점자가 올라오면 워치가 켜진 겁니다. 크라운을 돌리면 점자가 바뀌면서 기능들이 바뀌는데요. 이 기능이 바뀌면 배터리 잔량을 체크하실 수도 있고 타이머를 쓰실 수도 있고 스탑워치를 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더치를 충전하는 충전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충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크레들 이 본체가 있고 이 USB 단자는 여러분이 뭐 집에서 가지고 계신 이런 충전기 단자나 아니면 노트북 같은 거에도 끼우셔서 편하게 충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크레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여기에 충전 단자가 있는데요. 저희 다더치 뒷면에도 충전을 하시기 쉬우시게 손으로 만져보시면 이런 오목한 충전 단자가 보이세요? 크레들의 볼록한 부분과 다더치의 오목한 부분을 맞춰주시면 자석이 있어서 워치가 딱 달라붙으면서 충전이 시작됩니다. 충전이 시작되면 진동이 울리면서 여기에 CHRG라는 점자가 뜨게 됩니다. 제품 밴드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훨씬 편안한 착용감을 느끼실 수 있으신데요. 이 자석 버클을 빼주시고 손목에 착용을 해주신 다음 자신의 손목에 맞게 맞추신 다음 이 버클을 붙여주시면 자신의 손목에 맞게 편안하게 다더치를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다더치의 전원을 켜주세요.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를 켜주시고요. 앱스토어나 아니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저의 다더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주세요. 맨 처음 회원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다더치 연결 시작하기라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 연결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다더치는 스스로 근처에 있는 자신의 다더치 디바이스를 찾게 됩니다. 넘버를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이렇게 페어링이 되면서 연결이 완료됩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다더치가 진동이 오면서 점자로 CONN이라고 올라오니까 바로 연결이 되셨는지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이렇게 간편하게 다더치와 스마트 기기를 연결하셔서 다더치의 여러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